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명절이에요. 며느리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고부 갈등, 부모 자녀. 아, 그거 너무 와닿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명절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아, 네. 오, 네. 안녕하세요. 인지심 약사 김경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야. 네, 아, 어느새 그 사피엔 스튜디오 구독자가 100만을 예, 돌파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다 여러분 예, 덕분인데요. 또 우리 그 제작진 사이에서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을 사피엔스의 아버지다라는. 삼촌도 아니고. 예, 아버지다. 아, 이렇게 불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참 감회가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또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비결 있으시다면. 아니 근데 뭐 김지윤 소장님도 워낙 그 100만, 200만, 뭐 300만 본 그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강의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또 알잖아요. 네. 호날두가 왜 골을 많이 넣느냐? 난사하니까. 그죠. 많이 하다가 네, 네, 그럼요, 걸리죠. 그럼요. 네. 에디슨님의 발명품이 아, 맞냐? 네. 뭐 그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제가 감히 비교할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든 다작을 해야만 많이 나오는 건 분명하니까요. 네. 많이 찍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또 그래도 또 사람들의 어떤 고민을 많이 공감하시니까. 아, 네. 그죠? 예, 골의 뭐, 방향을. 예.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방향이 살짝 보일 그렇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우리 김지윤 소장님의 사피엔스 스튜디오에 대한 애정이 그러니까 저못지 않은 네. 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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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이제 저희가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할 마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참 나누면 좋을까? 요 타이밍에 가장 좀 저희 구독자층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참 공감할 만한 것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명절. 이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이제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김장과 예, 명절에 모이는 거. 와 정말 저는 김장의 위험을 와 정말 야 어느 집도 김장을 하지 않았다는 집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 예, 뭐 이렇게 좀 약간 퍼센트가 좀 덜 모이시긴 했지만 모이시는 그 각양각색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또 어떻게 또 이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넘어가실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요즘에 거의 이제 또 어른들도 되게 이제 코로나에 적응하셔가지고 막 순번제로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나고 제가 아는 집은 그 이제 작은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 그 지도를 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 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인원 제한수 정확하게 그 다음에 거기 되게 재밌었던 적법하게? 예 환기 시간도 넣으셨대요. 환기 그래서 환기 시간을 꼭 넣으셨다고 하면서 요 시간에는 환기하기 때문에 일찍 도착해도 주차장에서 대기할 것 막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결국에 다 모이는 거야. 다 그 집엔 다 왔다 가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참. 예, 이 명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인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뭐는 관련된 무슨 뭐 그런 규정 법규를 전부 다 지키시는 선에서까지도 그렇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건 머리가 좋아요. 아,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창의적이시고 네, 네, 네. 뭐 국민 평균 IQ도 뭐 제일 높다라는 연구들이 많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분포를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머리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으로 전 국민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에피소드가 많겠죠. 그게 네. 명절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비관적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참 그래요. 그 며느리 입장이니까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일말의 기대가 있죠. 아 코로나니까 이번엔 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지만 어머니들의 그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 그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아버님의 그 시간표에 뭐 맞지 않게 어머니들은 이제 음식을 하시니까 막 이런 거 이제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너희가 먼저 왔다 가고 그다음에 너는 요것만 해갖고 보내고 와서 너가 지지고 너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다 로테이션도 정해 주시고 하니까 그 의지를 굽히시지는 이제 별로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면 또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인데 하여튼 이런 그 부담감이 코로나 때
줄지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다들 덜컥 겁을 먹으셨으니까 첫 번째 설, 뭐 첫 번째 추석, 요건 이제 다들 덜컥 겁을 먹으셔서 얘 오지 말아요,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적응을 또 하셨잖아요, 나름의. 그리고 이제 백신도 또 맞으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눈치를 많이 보고 이런 그렇겠다. 지금이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변화 속에서 이제 백신도 이제 맞으셨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 많은 그 눈치를 보는 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동상이몽하기도 쉽고요. 네. 이게 또 명절이잖아요. 네. 근데 명절 때 특히 이렇게 정신없이 막 그 시댁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이때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명절에 한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요일에 일하러 나가면 그죠. 한산한 거리를 이렇게 쭉 지나치면서 나 오늘도 일을 하네 이렇게. 제가 오늘 그랬어요. 오늘 오면서. 아 그렇구나. 네. 다들 오는데 난 일할 것 같은구나. 근데 이제 명절에 보면 거리도 한산하고 이런데. 사실은 그럴 때 바쁘면 좀 더 많이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 힘든 게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며느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위들도 이제 또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그 처가에 가면은 새로운 질문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아니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는데 자네 회사는 괜찮나? 자네는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 뭐 재택을 한다던데 뭐 어쩌나 저쩌나? 그래 집안일은 좀 하나? 애는 좀 보나? 다 같이 재택을 하면 애가 울면 누가 보나? 막 이런 아주 그 복잡한 질문들을 이제 하셔서 사회들이 참 이렇게 탁해 눈치 보이는 질문들 이런 것 좀 이렇게 많이 또 하신다고들 하셔요. 저는 제 친구가 그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어른께서 시총을 물어보시더래요. 자네 회사 시총은 얼마,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시총이 많이 떨어졌던데, 막 줄어들었던데. 네. 그다음에 해외 영업 전략은 잘 돼. 그 친구는 재무 쪽도 아니고, 네. 연구기술개발직인데 하도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회사 CEO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했다가 혼났대요. 근데 걱정이 많은 시대에 또 몸과 마음도 고생스럽기 쉬운 그런 명절이 만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특히 2022년의 설날. 네, 아주 혼란스러운 그렇죠. 설날에 근데 저희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뭔가 용기와 뭔가 이렇게 힘을 팍팍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모인 거죠. 며느리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사위 대표, 남편 대표, 사위자 남편 대표.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잠깐만 이게 여자분 사연이니까 제가 근데 뭐 성대모사를 할 수는 없고 어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백신 다 맞았으니까 이번 설날엔 얼굴 좀 보자고 하시네요. 시부모님은 명절에 적어도 이틀은 자고 가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설에 내려가서 이틀 동안 음식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친척들 밥상 차려주려고 백신을 맞은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소장님, 저 진짜 너무 고민되거든요. 이번 설에 내려갈까요 말까요? 야 정말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명절이에요. 그렇죠. 재작년에 설날 추석, 또 작년에 설날 추석, 이번에 설입니까? 벌써 다섯 번째 명절인데 이게 매번 겪고 매번 해도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와, 너 왜 이렇게 변화 없이 늘 똑같지? 와, 왜 이번에는 또 이런 변수까지 생기지? 라고 하면서 이게 참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힘든 건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작년 설날에는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는데도 어떻게든 이제 또 쿨하게 오지 마라. 괜히 또 너네가 와서 옮기지 마라. 이렇게 딱 그냥 결정을 하신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지 꼭 만나야 한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무리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기를 되게 원하시는 것들도 있었죠. 저는 그냥 며느리 입장에서 드리면 어떤 부분이 좀 어렵냐면은 그냥 이제 단순히 명절이 뭐 좀 싫다.
그냥 가서 이 전부치기 싫다 뭐 이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회사를 다니거나 이제 또 요즘에는 초등학교 또 그 어린이집 이런 데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거의 막 애 세딘 집은 일주일에 코로나 검사를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얘가 괜찮으면 얘가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집은 애가 셋인데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돌아가면서 코로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첫째가 괜찮아도 셋째가 걸리면 얘 같이 주저앉는 거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동했을 때 부담감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은 또 갔다 와서 만약에 뭔가 밀접 접촉자나 이런 게 됐을 때 회사에 그게 굉장히 좀 까마득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다음에 또 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아이와 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자까지 격리되거나 이런 이제 그 부담감이 되게 좀 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아 막연히 그냥 아우 며느리들이 그냥 전 부치기 싫고 이제 꾀가 나 가지고 아주 욕대다 해 가지고 이제 핑계 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되게 이제 며느리들이 참 시어머니나 그 아버님들께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는 미처 참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왜냐하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기가 편해지는데 자주 안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그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사소한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게다가 그러니까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댁가 하셔야 되는 분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주 보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겪는 고민 같아요. 저는 이제 가까운 데 다 사시니까 그래서 그냥 명절이 아닐 때도 문득문득 가서 뵈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꾀를 써서 이제 저희 부부가 약간 이제 외식을 해요. 명절에 밖에서 만나요. 명절 때는 아닌데 명절 때는 이제 다른 곳이 많으니까 평소에 외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 집중을 많이 서로 할 수 있게 되니까 한쪽은 죽어라 일만 하고 한쪽은 계속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이 그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연을 얘기할 때 좀 편한 게 맞더라고요. 편한 게 이제 사실인데 그거는 저희가 상황이 허락해서 그런 거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거제도다. 뭐 아니면 뭐 그쵸. 네. 뭐 아니면 목포다. 서울 기준으로 울산이다. 때, 뭐 울산이다. 이러면 자주 못 뵈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사정을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딱 이렇게 한 가지 이유로 그냥 가버리면 쉽지가 않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들의 이 톡방이 약간 이제 많이 불타오르죠. 그 어떤 친구들 그 단톡방 같은 데서 이 명절을 앞두고 애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 오라신다.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오라신다. 야, 나 진짜 뭐 코로나면 어떡하냐. 검사 받으란 말을 왜 안 하시고 그냥 오라 그러시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너 밀접 접촉자로 분리됐다 그래. 막 이러면서 야, 뭐 어떻게 아시냐, 어머니가? 막 이러면서 뭐 보건소에 연락하실 건 아닐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까지 이제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근데 양심에 따라 야 나는 그거 야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성격이 네 팔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참 그런 것이죠 현실적으로. 네, 너무 생동감 넘쳐 지금. 네, 너무 생동감 넘치는데. 네. 아니 제가 지난 그 추석에 제가 집에서 만두를 빚었어요. 네. 왜 만두를 빚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뭔가에 꽂힐 때가 있어요. 제가 만두를 왜 했을까요? 집에서 하여튼 만두를 왜 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쯤 하고 싶더라고요. 한 번쯤. 제가 한 번쯤 제 인생에서 만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빚을 수 있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뭔가를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 꽂혀서는 안 되는 만두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냉장실에 넣었을 때 쪘을 때와 냉동실에 넣었을 때 쪘을 때와 새우를 넣었을 때와 뭐를 넣었을 때와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2박 3일 동안 집 전체가 계속해서 만두만 이제 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몸살이 난 거죠. 그 이제 만두를 이렇게 막 엄청 했던 만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왜 그러고 있니? 그냥 네가 밀접 접촉자라고 하면 끝날 일을 너는 왜 만두를 믿고 있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나름 이 그 코로나를 좀 잘 보내려고 나름 이제 고군분투하지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많다. 그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밀접 접촉자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데.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진실돼야 된다. 꼭 이런 명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면 자꾸 본인이
본인이 힘들어지는 게 많아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사람이 아주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은 건강에 안 좋아요. 수많은 심리학의 연구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명품 가짜. 가짜 명품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몸이 안 좋아져요? 스트레스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인생 자체가 가짜이고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은 거짓말한다는 건 왜냐면 벌써 본인이 그 몇 년짜리 깨름칙한 걸 만드는 게 그렇게 되니까 별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이제 그래 볼까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며느리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참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싱글들도 그렇잖아요. 싱글들도 그 명절이 되면은 없는 약속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명절에 그 가족을 그 이탈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궁금증이 나름 많이 참 들었냐면 이 명절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았고 명절에 진정 즐거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도 힘들다고 그러고 보면 남편들도 또 운전하고 뭐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형제들도 뭐 싱글이신 분들도 뭐 도련님이든 뭐 아가씨든 이제 뭐 이런 호출 여전히 쓰지만 그런 분들도 계속 힘들다고 그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가고 이러고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즐거운 건가 이런 게 생각하면 남는 분이 두 분 계시긴 한데 하여튼 하여튼 누구를 왜 존재하는가? 아 이런 그냥 질문이에요. 제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건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죠.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라는 게 이제 예전 이제 한 1960년대 70년대 이게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아닌 경우에.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 위주로 이렇게 모이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3, 4일 이상을 줘야만 그렇죠? 가는데 거의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이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뭐 항공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사실은 가면 2시간, 3시간에 다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면 KTX 생긴 이후로는 없어졌어야 되는 그렇죠.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의외로 관습, 네. 거꾸로 습관.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건 평상시에 사실은 잘게 썰어서 잠깐 잠깐 보는 거를 하셔야 명절 때 아주 집착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고집부리실 정도로 그런 모습을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 그 갈망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슬쩍 뭐 만약에 이제 만약에 울산에 계시다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러면 뭐 어디 갔다 오면서 슬쩍 들려서 한 반나절 있고 또 이제 이런 거를 평상시 한 1년에 한 서너 번만 하셔도 이것이 무너지면 이제 나는 못 본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너무 와닿는 네. 솔루션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빈도가 중요하잖아요. 빈도가. 맞아요. 네. 우리 아들의 가족이 와서 이틀이나 자고 갔어가 아니라 그분은 와서 한번 봤어. 그래도 종종 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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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볼 수 있다. 네, 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네, 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못 보면 이제 다음 명절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무리해서 서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정말 네.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저희 애가 코로나 때 너무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제가 치킨은 3주에 한 번만 사주겠다고 했더니 지난주에 친구가 와가지고 치킨을 먹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절제를 못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너 왜 이렇게 또 배부르지 않았대? 아니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먹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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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이산가족 만나시고 헤어질 때 다시 볼 기약이 없다. 이게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지만 네.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뵙는 건 좋은데 이제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심리학자로서만 생각하는 네. 건데 아까 사연에 이틀 네 이틀 자는 네, 거 적어도 이틀 네. 네, 이거는 힘들죠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쨌든 남의 집이에요 네. 가족이지만 어쨌든 며느리랑 시부모님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서 자면 담 들리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네. 네, 진짜 힘든데 거기서 이틀을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사실 심리학자들은 개혁이란 말보다는 개선이란 말을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점진적 변화 조금씩 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안 간다 간다로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일찍 가시는 그런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꾀라 그럴까 그런 그럼 것들이 이거는 약간 장기적인 어떤 계획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네네.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필요하겠네요 서로가 이렇게 좀 적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기업에서도 네. 어떤 야유회 문화가 조금 야유회를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유회 네, 네. 근데 네. 야유회를 없앨까 그다음에 남길까 했더니 계속 해야 된다는 사람도 만만치 네. 않고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왜 안 없애냐라고 네. 얘기하니까 이제 야유회를 1박 2일로 가지 않고 이제 하루로 줄이고 네. 당일로 그다음에 조금 일찍 네. 하면서 실제로 막 유인책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은 돌아와서 뭐 먹기 뭐 이러니까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예, 이, 이런 이제 좀, 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야유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어지더라고요. 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방법. 하시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거는 진짜 고민의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급격한 뭐 이런 것보다 예, 예, 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조금씩 줄이고 중간에 좀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네, 네, 네.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게 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참 이 명절 얘기는 서로 입장이 참 다 다양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연이 또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번 설날에 시댁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시댁에 가려고 합니다. 네, 가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뵌 지도 오래됐고 이젠 기싸움하는 것도 지칩니다. 그래서 가기는 갈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걸 누구네 집에 먼저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시댁을 먼저 가나 처가를 먼저 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신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런 거 진짜 그렇죠. 누구네 집을 가는가 이런 것 먼저 가는가 또 이런 것들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굳어져 있지 않나요? 보통은 어떻게 붙어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시댁을 먼저 갔다가 나중에 친정을 가고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젊으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날 만약에 설날에 먼저 갔으면 그다음 추석은 우리 집, 그다음 설날은 너네 집 이렇게 왔다 갔다. 리턴 매치처럼? 예,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들 하시는데 저희 땐 누가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거를 그렇지, 프로포즈 그렇지. 받았을 때 그거를 얘기를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냥 덜컥 프로포즈를 받고 명절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전을 한 10kg 정도 붙일 때쯤 각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40대 중반에 넘었으니까 일단 명절을 첫 명절은 어떻게 보내요? 또 두 번째 명절도 이렇게 보내다가 세 번째 명절쯤부터 나는 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나는 전을 붙이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끊임없이 이 음식 노동 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만약에 아 너가 계속 시댁에 먼저 갔으면 다음에는 예 오지 말고 너 친정부터 가라 라거나 설날 추석 계속 봤으니 이번 명절은 각자 집에서 쉬자꾸나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고 쉽지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약간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가는 것,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불편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지만 어려운 쪽 먼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끝이 네. 좋아야 되거든요. 끝이 편해야 이게. 일단은 그건 첫 번째인 것 같고. 난이도가 높은 쪽부터 먼저 간다. 네.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시댁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또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데는 왜 늦게 가느냐 이거 싸울 수 있잖아요. 네네. 이 문제를 또 기가 막히게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이그노벨상도 같이 그 프로그램도 같이 했던 네. 김태훈 교수라고 굉장히 그 순진하게 생겼는데 아주 여우예요. 여우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시부모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 자기 아내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그래 빨리 이제 그 우리 사돈 어른 댁도 가야지 라는 말을 좀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사전 조치를 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명절 2, 3일 전에 장인 장모님한테 안부 인사를 사돈 어른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게 해요. 아 나의 존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태형 교수가 자기의 장인 장모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살짝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게 되니까 저 안부 인사를 해. 그럼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지 맞아. 우리 며느라가 부모님이 저기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며느라기한테 야 애기야 너 저기 뭐 사돈 어른이 그 저기 전화하셨다 무슨 동 어른들께서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아유 그 참 인자하셔. 뭐 이런 얘기를 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짝 이게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점화가. 점화가 돼서 그날 제 시간에. 예정된 시간에 이제 자녀들이 또
자기 아들의 처갓집이죠. 어. 자기 아들한테 처갓집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다. 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 네. 이거 진짜 네. 너무 좋은 말. 아까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점진적 그 중간 중간 찾아뵙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서로 좀 안부 전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좀 기억하게 하셔서 아 너도 먼저 가서 좀 봐야지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신다는 네.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설은 망했고 이번에 들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6개월간에 이 뭔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석 때 적용해보면 진짜 완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확장을 해서 네. 다른 쪽에 권유한 거는 사돈 어른이 아니라 사돈 총각.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히려 어린 사람이 안부 전화 드리고 이러잖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돈 총각이 네. 자진해서 하긴 참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매수가 쉽잖아요. 아, 그렇죠. 장인 장모님은 그, 매수가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매수가 쉬우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화 좀 해. 괜찮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요는 뭐냐면 나의 부모님과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서로 왕래가 좀 있으셔야 돼요. 왕래가 너무 없으죠. 우리나라는 무관계야. 결혼식 때 뵈고 거의 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서로의 존재를 좀 기억하실 그렇죠. 거 있다.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 최소한 일단 조심해지게 되고 그렇죠? 배려하기도 편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명절 때 많이 만나는데도 내 자녀와 결혼한 상대방의 부모님을 거의 보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또 그게 이게 참 그렇죠. 어색하죠. 네, 이게 참 네. 그런 일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어색하지만 사실은 조금 그런 쪽에 특히 신혼초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느 한쪽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자꾸 좀 더 이렇게 본 쪽을 배려해 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김태훈 교수 대단한 네.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은 네, 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그 이런 고민도 있군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사실은 이거는 네, 어쨌든 고민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네. 며칠 전 남자친구가 설날에 자기 집에 인사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귀는 걸 알고 계시니까 와서 점수를 따라는 거예요. 결혼도 아니고 연애만 하는 중인데 네, 벌써 제 침묵 네, 결혼도 아니고 연애만 하는 중인데 굳이 제가 명절에 가서 예쁨 받아야 할까요? 네, 이런 고민에 정말 촌철살인 따끔하게 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소장님이시네요. 네, 네. 마음껏 해주세요. 야, 네. 네, 약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세게 할 테니까 빨리 마음껏 해주세요. 네, 일단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 사연이고요. 거의 코미디인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 네, 이렇게 참 여전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질문 자체에 참 두 가지 큰 함정이 있죠. 일단 며느리, 그러니까 예비 신부는 그 예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생 내일 일 모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죠. 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 전에 이렇게 관계가 다 엉킨다는 거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엉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누구 사귄다 그러면 한번 데려와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 좀 보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일이 생기고 그 결혼 전에도 이제 막 그 며느리처럼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위처럼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관계가 형성,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역할이 막 갑자기 막 주어지면서 평가도 같이 막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이 좀 생기는 것 예, 같아요. 저는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제하고 계시네요. 예, 가실 필요 네, 없고요. 네. 예, 가실 필요도 없고 예, 또 우리가 뭐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무리 잘해도 예쁨 받기도 어려워요. 예쁨을 받는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상황은 게다가 댁으로 인사를 한다는 건 이건 전형적으로 공격 상황도 아니고 축구를 치면 수비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득점이 있을 수가 있는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잘해야 실점하지 않는 그 상황인데 왜 그걸 굳이 가시는가? 이거는 저는 그래서 최초의 만남도 집에서보다는 제3의 장소가 서로 격식을 다 차릴 수 맞아요. 있는 네. 왜냐면 한쪽에 어느 한쪽 사람이 굉장히 친숙한 상황이고 익숙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맞아요. 화장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면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래서 여자들이 그 시댁에 처음 그 애인 집이죠. 그러니까 명절 전에 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저한테 가장 쉬운 거 이제 하라고 한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앉아 있어라고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밥이라도 풀래? 이렇게 돼요. 그럼 밥을 다 펐어요 일단. 근데 이 집은 3분의 2를 푸는지 3분의 4를 넣는지 그러니까. 꽉 넣는지 소복하게 넣는지 약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이만큼 넣나 이만큼 넣나 이만큼 넣나 막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뭐 남자친구나 예비 남편은 그런 고민을 알 리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으면 옆에서 어머니가 좀 많지 않니? 아 아니구나 이 집은 그러면서 이제 딱히 잘라내고 덜어내고 적으면 너무 적지 않니? 아 그러면 더 넣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부엌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 여자들은 진짜 그렇게 고민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주걱을요 어디다 놔야 하는가?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집은 밥통에 넣는 집도 있고요. 세우는 집도 있고 바로 씻는 집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맞아.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이 순간 엑설런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거는 그냥 물어봐도 된다라는 걸 누가 잘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주걱은 쓰실까요? 놓을까요? 아 그냥 어디다 돌아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마음대로 여기다 쑤시면 얘 그건 나 다 가구나. 얘 걔는 어떻게 주걱을? 거기다 그렇게 놓니? 이러고 또 어떤 집을 또 씻으면 애가 깔끔하긴 한데 예민한 것도 같아. 어떻게 바로바로 씻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경우에는 가가지고 정말 계속 저희를 관찰하시잖아요. 입장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가도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애가 경직됐다. 또 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어. 애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 밥을 잘 먹으면 또 잘 먹는 건 좋은데 조금 식탐이 있냐. 깨작거리면 또 너무 적게 먹는데 예민한 거 다 그렇게 그 사람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리하죠. 그 제가 그 이게 이제 명절이고 가족 얘기를 살짝 떠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중견기업의 대표 한 분은 원칙이 있어요. 직원 뽑을 때 회사로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오라 그러지 않고 그 면접팀이 그 학생이 있는 대학을 가요. 우와. 사람 잘 뽑는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로 오면 그 친구의 사소한 행동을 우리가 과대평가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사소한 행동을 우리가 너무 크게 본다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근데 그 사람한테 익숙한 데서 봐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숨은 장점이 우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을 뽑는다라는 건 사실은 가족보다는 아니지만 직원을 뽑는 것도 좋은 점이 문제죠. 많은 그러네. 중요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를 크게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간대요. 그 회사의 면접팀이. 네. 우와, 근데 그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느 한 사람한테는 완전히 편한 공간에 다른 사람이 가서 첫 만남을 굳이 하는 그런 양쪽 다 좋은 일이 아닐 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안 해도 서로가 불리하게 그럼요. 시작하고 그럼요. 그리고 그 각인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첫 번째 행동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걔는 조금 굼띠다. 굼띠드니 괜찮니? 굼띠드니 좋아졌다. 원래 굼띈 사람이 아닌데 굼띠인데 영 빨라졌네. 그러니까 뭐가 뭘 잘해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셔. 애가 말이 없더니 많이 말아졌네. 말이 없었더니 밝아졌구나. 네가 좋아졌구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 원래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죠. 너무 괴롭지 않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첫인상을 첫인상이 오래 간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첫인상을 평가하기 가장 부적절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왜곡된 첫인상을 그렇죠. 딱 받기에 너무 좋다. 예,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왜 가, 그거? 예, 가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소장님께 상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아, 네. 하긴 또 오늘은 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 친척과 가족은 며느리와 여성의 희생으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부장적인 우리 친척 가족 분위기를 지금 만나는 애인에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남자분이 보낸 사연이네. 그렇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네요. 네. 아, 그렇다 진짜. 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네요. 이게 항상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편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건만 네. 네, 저희들의 이렇게 넣어주시는 당은 거는? 떨어지고 난이도는 올라가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든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은 남자들이 좀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어떤 유혹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민주적이야. 그다음 우리는 리버럴해. 캘리포니아 같아. 막 이런. 저 남의 얘기 같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건 진짜 저도 가끔 자기 집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저한테. 네. 근데 이거를 그 말해 주실 때 저는 그 자기 안에 어떤 결정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사연 들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그냥 막아주시면 될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만한 의지가 몇이신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인 걸 알고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어쨌든 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자기 안에 어떤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거나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전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방패가 될 결심이 돼 있는가 이게 좀 일단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때 정서를 매우 많이 섞은 설명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로 설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경고 같은 거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집은 너가 되게 편할 집은 아니다. 고생을 하게 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렴. 그게 나의 사랑한 대가다. 내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나도 몰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일단 이런 인지를 본인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남성분으로서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되게 가부장적이다. 이거를 그냥 인지할 수 있고 이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이제 가족의 구성이 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부부 중심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그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은 부부 중심의 이 코어가 흩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부부가 딱 그 코어로 쓰지 못하니까는 이제 다른 관계들에서 막 문제들이 많이 양상되는데 이런 그 자기인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상태에서 나는 딱 이 부부 중심으로 가겠다.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그 관습에 따른 생각보다는 뭔가 좀 더 객관성을 가졌다면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의 파트너로서 보다 좀 나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많은 정서를 전달하시거나 설명에 너무 디테일하진 전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식이죠.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가부장적인 거 우리 집이 그냥 그래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는 그것만 들어도 머리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럼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나랑 자니까 가지 마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야 그런 것 따지면 못 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거 이제 저희의 몫이죠. 근데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팩트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시다. 뭐 아버님이 굉장히 정말 가부장적이시다. 뭐 우리는 뭐 누구에게 파워가 있다. 그냥 이 정도의 정보만 줘도 또 그거는 또 그쪽이 또 알아서 또 적응해 가고 이럴 문제죠. 근데 이제 너무나 처음에 정서적으로 주면은 뭔가 처음부터 책임을 놓는 거잖아요. 책임을 막 놓누고 우리 집에 가부장적인 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데 같이 갑자기 이렇게 굴레를 막 이렇게 씌워줘 가지고 이제 같이 너랑 나는 매였다. 이제 우린 같이 메인 사이야. 우리는 이제 평생 이걸 못 벗어. 뭐 이런 것도 아니라면은 조금은 좀 비정서적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참 각성을 하셨다가도 많은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뀌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야 가부장적인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렇게 막아줄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해도 돼. 막 이런데 결혼만 하면은 막 갑자기 달라지셔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가 동태전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남편이 야 동태전이 안 보인다. 야 이런 역사가 우리 집에 없는데 막 이런 게 제사상이야? 뭐 이런 적이 없어. 막. 현대판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예,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남편들이 집에 있을 때랑 시댁에 있을 때랑 달라지는 모습. 집에 있을 때는 이제 뭐랄까요. 그 신세대 남편처럼 이제 다 집안일도 자기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가면 약간 퇴행을 하는 거죠. 계속 움직임이 일단 느려지고 계속 누워있고
그렇게 자꾸 자고 자꾸 아기처럼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물도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만행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렇게 시댁에 가면 복화술을 하게 된대요. 이렇게 한다는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 근데 약간은 네, 궁금해요. 약간은 변명까지 네. 변명이구나. 근데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네. 이제 이런 일을 분담해서 잘 하다가도 네. 혹시라도 내 아내가 네. 우리 내 어머니한테 내 아내가 오해받을까? 아 책 잡히실까봐. 아 책 잡힐까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 있을까봐.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물어달라고 하는 거군요. 저는 가끔 하는데 그렇게 네, 잠깐 이러면 내가 이거 우리 집에서 안 보지 마. 아 근데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런 경 네, 네. 그런 경우도 그것도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남편들이 시댁만 가면은 여보 내가 이거 할까? 미친 거지. 내가 미친 거지 그거. 그건 혼나야지. 네. 네. 정말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그거는 진짜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예, 네, 그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전 약간 과장되게 네. 일부러 약간은 제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농담조로 보여드릴 때는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면은 제 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하여튼 쇼를 해요 이 자식은 딱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밌는 장난으로 이제 치는 건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센스나 눈치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안 바뀐 건데 말만 포장해서 한 거겠죠. 그때. 아, 네. 네네. 그래서 저는 본질은 그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을 앞둔 학생 이제 제자가 주례를 많이 이제 해달라고. 왜냐면 네. 제가 주례가 너무 짧아요. 아. 제가 1분 30초 안 넘기거든요. 파워포인트 딱 3장 막 이래가지고 그냥 샥 하고 끝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례 짧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죠. 왜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주례를 한 20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1분 30초간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인사를 얻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각오가 있는 게 결혼이니까 아. 그거는 잊지 마라. 아. 특히 남자 제자인 경우에는 그걸 하죠. 네. 결국은 같은 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면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으면 아 실제로 이놈이 내 편이구나. 그렇죠. 네, 그거를 갖게 되면 그거를 갖게 되면 그쵸. 사실은 상당 부분 힘들 때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맞아요. 네, 우린 네. 같이 뭔가 네, 공유하고 네. 힘들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다 큰 문제들이 될 맞습니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꼭 좀 교수님한테 물어봐달라고 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싱글인데 네. 이제 싱글들도 이제 너무나 이제 명절 가기 두렵다는 거죠. 본가에 너무 내려가기 싫고 아마 이런데 정말 이게 막대 먹음 딸 되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자꾸만 자기가 그 감수성이 없는 사람처럼 그 감정이 되게 메마른 사람처럼 너 이렇게 냉정하니?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명절에 본가 꼭 가야 되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네, 그렇죠. 배로 명절에 꼭 가야 되느냐? 네. 평소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엄마가 뭐 반찬 주러 오기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왕래가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적자 적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명절에는 꼭 이렇게 올 거지 막 예 그렇게 하실 때 나 꼭 가야 되나 이런 근데 고민하시는 분들 또 꽤 많더라고요. 그 명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기간이긴 해요. 왜냐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명절과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연구가 쉽지 않아요. 외국에 추석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좀 우리와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약간 의무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연구 나오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도 네. 당신이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쉴 수 있는 후반부에 하루나 이틀이 없는 상태에서 스케줄을 잡으시면 네. 당신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절이 3일인데 네. 그렇죠? 끝날 때 명절의 후반부에 하루나 이틀 정도 온전한 4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가기 싫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짧게 보는, 그러니까 자주 짧게 보는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네,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도 명절 때 자주 보니까 명절 때 4시간? 한 5시간 정도만 있거든요. 양가 다요? 네. 우와. 그리고
그럼 1시에 가셨다 5시에 일어나시는 거네요? 10시에 갔다가 2시에 일어나죠. 와. 10시에 갔다가 2시에 일어나죠. 브라보. 근데 그렇게 자주 봐요. 그렇게 자주 그렇게 보니까 자주.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틀의 그 장고한 시간 2박 3일 이거는 진짜 힘들고요. 그렇죠. 끊어보면 네. 좀 낫죠. 그래도. 네, 네. 근데 끊어서 보면은 그쵸. 또 편해요. 편하고 더 중요한 건 명절 끝나 명절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고 뒤에 최적은 이틀 좀 쉬는 네, 시간 이제 쉬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박자 방에 들어서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안 그러면 명절 증후군이 명절 자체보다 명절 연휴의 그 마지막까지도 그게 휴식이 없어서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럼요. 억울하고 네, 네, 그렇죠. 네, 네. 즐겁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 하루 먼저 가라. 아, 차라리 네, 그러니까, 그리고 뒷시간을 확보해라. 네, 붙잡으실 때 나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조금 한 5시간 일찍 가서 살짝 먼저 나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 이틀이 확보가 되면은 해볼만 하실 거예요. 오, 괜찮네요. 네. 왜냐하면 또 시댁이나 처가 입장에서는 일찍 오면 훨씬 더 얘네들이 오는 것을 되게 아 우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네, 느끼실 네, 수 네. 있잖아요. 그 정도. 일찍 밀어닥치면 네, 그죠. 네, 네. 새벽 2시에 어머니 왔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 그래서 막 굵히 그리고 어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제 바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우 예 정말 어쩌면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가시고 나도 동네 분들에게 예 우리 며느리는 세상에 끝나죠. 새벽 2시에 왔어. 오죽하면 아우 세상에 부지런도 2시에 왔다고 막 그죠. 그러면 언제 갔다보다. 아 밀고 들어왔다. 네네. 아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업의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 시작되잖아요. 그럼 조금 일찍 퇴근하잖아요. 다른 회사 평균보다 한  6시간 먼저 퇴근시켜주시라고. 그 엄청난 배려입니다. 아, 경부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게 다르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마음도 떠나 있고 네. 그때 집에 가는 거 만약에 갈 분들은 네. 더 빨리 갈 수 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6시간이 더 다른 회사보다 다른 회사도 조금 더 빨리 끝내주겠지만 다른 회사보다 6시간 더 인심 써주신 거 나중에 60시간 이상 더 많은 노동에 대가로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때 인심은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먼저 쭉 가서 그럼 이제 이러실 거 아니에요. 하, 야 니들은 뭐 이렇게 빨리 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그죠. 득점은 일어나죠. 그쵸. 득점은 그쵸.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특히 남자분들이 연휴 전에 과음을 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정말 초조하네요. 연휴 전에 과음을 하면 그쵸. 반드시 그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계속 늘어나면서 그죠. 누적이 나고 그죠. 딜레이가 나고 그렇죠? 그렇죠. 30분 늦은 그쵸. 출발이 3시간 늦은 도착을 그렇죠. 계속 그죠. 여파가 되면서 나오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명절 전날 연휴 전날 전날도 아니고 전전날부터 술 마시지 말라고. 야, 이거 정말 오늘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한 명절이란 관리의 연속이다. 그럼요. 예.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큰 변화잖아요. 1년 12달 동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날들이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큰 변화니까 조금씩 준비를 해놔야 되죠. 힘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 동안은 밥 차려다니는 얘기 절대 안 하죠. 훌륭하시네요. 무조건 시켜 먹자. 그럼요. 밥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 8개 사다 놔요. 일부러. 나머지 시간은 라면 먹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라면을 먹어 명절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유 네가 고생했으니까 그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알아주는 거죠. 거. 네, 쉬워진다는 그쵸. 거죠. 네. 자 이번엔 또 제가 하나 또 네. 댓글을 이번엔 질문이라기보다는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야 되게 직설화법이다. 시댁에 가기 싫어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요. 야,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제 경우라면은 제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제 어머니죠. 네. 네. 저한테는 참 소중한 분인데. 네.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결과까지 나왔다면 단순히 그냥 무작정 명절이 싫고 뭐 피하고 싶은 건 친척들이 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짜 오랫동안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기 쌓인 때문에 쌓인 거죠. 네, 네, 네. 뭔가 좀 이 불합리한 거에 그쵸. 지쳐 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른이 계시다면, 네. 그 시어머니의 입장에 계신 분들 있다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참 예, 이런 지금 이런 말이 정말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들도 또 서운한 게 많으시겠지만 가족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또 그만큼 힘든 게 이제 있으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쌓여오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명절에 며느리들에게는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속 가기 싫고 이런 거 생기는 거 중에 뭐 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이제 시댁에 가면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이지만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 시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 오면은 얼굴 보고 가라. 그러니까 뭐 남편의 여동생이든 남편의 누나든 그 시누이들 오면은 얼굴 보고 가라. 그러면은 나도 빨리 가야 우리 집에서 내 딸이 오는 건데 이 집에서는 이 집 딸이 온다고 보고 가라 그러고 나는 못 가게 붙잡고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기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것들이 이제 있다 이제 이거죠. 나도 딸인데 나는 못 가고 이 집 딸은 오는 거를 나는 보고 가야 되고 또 그것도 막상 얼굴만 보고 가라더니 그러면 허용권에 서 있다가 아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아 얼마나 힘드니 딸 막 힘드니 그러면서 저기 얼른 밥 한 사람만 차리고 같이 하나만 차려주고 가르거나 그럼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너무 서럽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또 며느리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 때 서운함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거 예, 같아요. 사실 이 문제도 저는 평상시에 친척들을 좀 자주 만나는 그러니까 늘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저의 친척분들이 지방에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문득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자주 해주고, 오히려 저를 통해서 그 친척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얼굴은 보고 가라는 얘기는 좀 덜 나오는 게 맞죠. 드러나는 게 나오죠. 근데 요는 뭐냐면, 근데 이건 사실은 요게 만약에 팩트다. 그럼 진짜 서럽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서럽지. 때는 저는 다른 가족 중에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여기가 딸이면 여기도 딸이야. 네. 여기 딸 붙잡냐고 다른 집 딸 붙잡고 있는 거야. 엄마 누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각성이 네. 되는 네. 거죠. 이건 누군가 발언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심리학자라서 대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넛지들이잖아요. 살짝 해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크게 변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씩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전공법으로 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해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넌지시 해결할 문제가 네. 아니에요. 누가 문제는. 이렇게 각성을 한번 네.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이렇게 뭘 붙여놓으신달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실제로 며느리 입장에서 이 문제가 되게 절절하게 느껴진 경우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전 솔직히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시라면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도 되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사랑받지 못하신 분이라서 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자기 네, 이렇게 품에서 이렇게 충족을 그쵸, 시키시고 그쵸. 싶으셔서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판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왜 1년에 5번을 혹은 10번을 만났는데 둘이서는 절대 안 만나는. 그렇지. 그런 친구들 있죠. 많죠. 있죠. 네. 있죠. 근데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대1로는 사람을 만나면 맞아. 대화를 어색하고 말 잘 못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좋은 거야? 아니면 이 모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부모님들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어른들이든 이 판이 좋은 거야, 사람이 좋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거는 좀 알게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부모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약간 한 발짝 그 좀 물러나서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이런 거에서 아 그래서 그러시나 아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대화하게 만들어요. 1대1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모였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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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치 무슨 있잖아요. 소모임 그, 예, 다방처럼. 어, 괜찮아. 아 그게 문제인 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 예, 예. 상을 쫙 피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상을 바꿔야 되네요. 예. 요만한 다과상으로 다 이렇게 예, 상을 예, 들고 예, 다니면서 예. 이렇게 아 그 괜찮은 그러니까 말이야. 상을 작게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대화할 사람 되게 아, 재밌는 건 그래서 그렇게 1대1로 대화하니까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와. 안 와. 근데 보통 이렇게 또 대화하면 항상 그 소외되시는 분들이 생각나는데 참 네네. 그러네.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약간 소외되고 아버님들은 계속 리모컨을 계속하면서 약간 소외되고 그죠? 또 그런 지점이 참 보이네요. 자, 아이고.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야 많다 질문. 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피곤할 텐데 그냥 앉아 있어. 그릇만 치워놔. 이따 내가 할게 라고 하시면 진짜 그래도 될까요? 전 그냥 그러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가 겪으셔야죠 어, 그냥 아, 어머니 아 저는 어, 너무 좋아 나 네. 지금 나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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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만 치워놔 그럼 그릇만 치워놓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이래야 다음 명절에도 즐겁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모자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며느리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또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도 며느리들에게 있고 저 정말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나 전을 집착적으로 붙였는지 몰라요 정말 그림처럼 붙이려고 정말 그림처럼 왜냐면 저요 어, 넌 저, 그 제가 솔직히 전을 되게 잘 붙이거든요 어머나 전을 어쩜 이렇게 잘 붙이니 이 말이 너무 듣기가 그 다음부터 전만큼은 이 지역에서 예, 정말 부질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며느리들도 약간 인정받고 싶고 좀 처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5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결국에 관계잖아요. 잘 지내려면 내 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그릇만 치워놔라고 하시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얘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고요. 얘 먹지 말자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얘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럴까요? 라면을 까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그대로 행한다. 네, 그냥 심플하게 어머니가 이게 진심이실까 아니실까 숨은 의도가 뭘까 아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래야 피차가 편하고 어머니도 다음부터 말씀을 정말 생각해서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릇만 치우라면 그릇만 치우고 얘 일찍 가라 그러고 어, 그럴까요 어머니? 일찍 갈게요? 일찍 가는 거죠. 얘 편히 입고 와라. 너무 괜찮다. 네, 편히 입고 와. 편히 입고 어머니도 이래요. 처음에는 또 며느리들이 막 블라우스도 입고 막 이래요. 예, 편히 입고 와, 편히 입고 와. 일할 건데 편히 입고 와라. 그러면 거기서 어머니 저 일 안 할 건데 이럴 순 없잖아요. 편히 입고 와라. 그럼 그 다음에 그냥 편히 입고 가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이제 저도 결혼 15년 차 되니까 며느리들이 그, 저도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좀 심플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며느리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지레짐겁 아, 나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니 오늘 저 좀 일찍 가야 돼요 그냥 뵙고 그냥 일찍 일어나도 되나 일찍 일어나도 되나 생각하고 그냥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울 필요가 예, 그,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족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기업 일을 좀 많이 하니까 수장님이 가족 문양에 대해서 더 전문가신데 이제 기업에서 어떤 그 임원 한 분이 그러니까 저 친구는 회사 오래 다닐 거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친구는 퇴근하라 그러면 해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쉬라 그러면 쉬어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것 같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이렇게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두괄식으로 서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두괄식에서 앞에 딱 나오는 네.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안 지친대요. 그럼요. 안 지치고. 자기의 분량을 정확하게 에너지를 가져가잖아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눈치 빠른 것 같고 굉장히 그 센스 있는 것 같은 직원이 오히려 더 지치죠. 먼저 지쳐서 지치죠. 빨리 퇴사한대요. 맞아요. 우리가 조금 두괄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은 먼저 가야 돼. 이거 왜 앞에 꺼내놔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이따 갔으면 좋겠다. 이거 서로 만약에 아, 게 이런 게 있으면 네. 서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6시간에 서로 지리하게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힘들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더 좋은 건 명절 전에 그 얘기를 해야죠. 명절 그 전에.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찍 가요. 네. 그 몇 시부터
몇 시쯤 도착해서 몇 시쯤 저 나갈게요. 저 나갈 거예요. 네. 먼저 얘기를 명절 전에 세팅을 하고 만들면 사실은 그 좋죠. 시간 동안은 조금 힘들어도 훨씬 더 견딜만한 시간들이 되죠. 네. 그리고 서로가 네. 더 적응할 수 네. 있게 네. 되고. 그러니까 명절에 가장 힘든 건 모든 인간사에서 제일 힘든 건 예측 불허가 제일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네, 네, 것과 네, 네, 그 다음에 네. 누가 몇 시에 오시는지 얘기를 안 네, 해주시는 네, 거. 네, 네, 네. 그런데 오셨는데 언제 가실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신대요? 그걸 어떻게 물어보니 하염없이 이렇게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남편이신 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명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 누가 요쯤 올 거고 누가 요쯤 온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얘기 안 하지 얘기하지 않고 딱 하면 이게 전장터랑 똑같아지거든요. 맞아요. 돌발 상황만 계속 네.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네. 누군가를 해야 남편들이 되고 남편들이 해주시면 참 네, 고맙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브리핑을 하죠. 저희 네. 브리핑에서 주변 명절은 큰 집에서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깐 갔다 오고 네. 그럼 이제 시간 10분 전이십니다. 10분 전에 식혜를 다 드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상을 차리려면 30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의외로 되죠. 그렇게 하니까 네. 재밌는 게 그 네. 규칙에 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 네. 무질서한 분들을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제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분은 이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주를 끝날 때까지 하시니까 좀 그렇다. 이제 이런 게 네,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간단하네요. 네, 그냥 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른다. 얘 누워라, 그럼 눕는다. 너무 좋은데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네. 지금까지 이제 며느리의 명절, 네. 뭐 제일 명절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네, 며느리실 테니까 이제 주로 들어봤는데. 네. 하지만 다른 분들도 고민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또 네, 남편들도 네. 만만치 않고 또 사위들 뭐 엄청납니다. 네, 네, 네. 네. 게다가 또 어른들이신. 아, 그럼요. 그쵸? 어른들께서도 네. 또 어르신들도 그게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다들 말 못할 사연이 하나씩 다 네. 있으실 텐데요. 자, 이번 사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명절이 괴로운 60대 주부입니다. 60대. 60대. 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위치는 아니신 것 같죠? 네. 친구들은 다 아들 결혼시키고 편해졌다는데 전 아니거든요. 며느리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명절에 오면 말 한마디 없이 뚱하게 있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안절부절인지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애들 가고 나면 남편은 아들 며느리 간수도 못한다고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여기서 남편은 우리가 시아버지겠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 언제가 돼야 우리 집 명절도 다른 집처럼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그 참 남편분도 참 너무하시네. 너무 네. 네. 자기가 좀 하시지 진짜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어른이 또 젊은 사람이 어른 눈치 보는 것 못지않게 어른이 네. 어른이 또 젊은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있죠. 그렇죠. 기업에서도 그렇죠. 선배들 엄청 네. 보잖아요. 실제로 네. 선배한테 당한 상처보다 후배한테 당한 상처가 몇 배 이상 더 오래 간다는 건 뭐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네. 오래 가죠. 네. 그래서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우리도 명절이 정말 괴롭다, 쉽지 않다라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장님께서? 그럼요. 어머니들도 네네.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서로 또 대화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어머니들도 많이 있으시죠. 며느리 무섭다. 내가 며느리 살이한다. 며느리 살이 맞죠, 들어봤어. 얘 시집살이란 말이 어딨니? 내가 며느리 살이하는 내가 얘 그 얘기면 삼바사일이야 얘. 막 이러죠. 저 옛날에 한번 어느 식당에서 옆에서 그런 한 60대도 더 가신 한 7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예, 그렇게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 라고 얘기했는데 각자 자기네 집 며느리 누구 며느리가 더 무서운지를 부담스러운지를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관계가 좀 불편한 거죠. 그럼요. 불편한 피차가 거죠. 네, 피차가 네. 불편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제일 불편할 때가 뭐냐면 안 친한 사람이랑 용건이 없는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에 지금 너무 감동을 그죠? 받았어요. 지금. 아 이게 네, 뭐든 용건이라도 있으면.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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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게 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맞아요. 할 거리가 없어서. 맞아요. 네, 얘기할 게 없고. 네.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자라고 했는데 제가. 모여서 할 거. 네, 네. 근데 명절 때 모여서 뭐 할까요? 때 그랬더니 모든 건 친척 어른들이 뭐 하긴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에 뭐 하는 게 없어. 아 그냥 일단 네, 모여. 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다 누군가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모든 사람들이 뭘 할 게 있는데 네. 이게 할 게 없는 관계처럼 멀뚱멀뚱하게 힘든 게 없거든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네.
친해지든가 용건은 있든가. 아. 그렇죠. 그럼 뭐 꺼리가 있어야 돼. 꺼리가 있어야지. 예. 네. 근데 우리가 점점 아파트 구조로 들어가면서 예전엔 명절 때 해야 될 놀이들이 있었어요. 아. 놀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놀이가 없잖아요. 다 거기 딱 네. 집에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럼 놀이를 만들어야지. 명절 때 골수 치는 거 좋아요. 그렇죠. 좋고 네. 윷놀이도 좋고. 근데 네. 사실은 요즘 재밌는 게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다른 회사의 이제 그 부장 정도리는 제 친구가 명절 전에 슬쩍 게임기를 바꿔드려요. 바로 몰입에 바로 하실 수 있게. 예. 아, 너무 좋은데요. 예, 뭐 네. 이런 골프 게임도 좋은데요? 있고 별의별 예, 게임도 예. 정말 재밌어요. 바로 몰입하실 수 예, 있게. 예. 예. 그러면 가서 해요. 아. 근데 명절 때 예. 명절 때 왜 며느리만 죽어라 일하느냐? 혹은 왜 시부모님도 되게 불편하냐? 할 게 공동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건 대단히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고 관심을 많이 그쵸. 가져야 되는 해입니다. 미리 또 주문도 그쵸. 해야 되고 뭐도 네, 해야 네.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먹을 것만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진짜 먹을 것만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아니 전을 막 15개씩 하려면 그 와 그거의 에너지의 30% 어제 너무 흥분했죠? 30%를 놀잇감을 준비하는 데 쓴다. 아니 네. MT 가는데 음식만 준비하는 게 어딨어. MT를 그러네요. 가면 그러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멤버십 트레이닝 그럼요 딱 가면 놀이가 중요한 건데 맞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정말 모이면 그렇게 모든 종류의 사행성 놀이를 다 해요 그렇게 진짜 피 튀겨 진짜 나중에 정말 막 시부모님이랑 이제 뭐 방금 전에 뭐 그렇죠.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화투 밑장을 뭐 네가 뺏내는 둥 뭐 이러면서 근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이걸 시작하는데 그죠. 놀이를 하니까요 철저하게 노동을 수탈당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왜 이 노동을 인원수 해야 되는데 채워야죠. 인원수를 채워야 그렇죠. 되니까 야 빨리 배달해. 배달 시켜.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렇죠. 며느리 설거지가 웬 말이에요. 빨리 와서 돌려야지. 그 시간도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럼요. 그래서 좋네요. 이게 사실은 평상시에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놀기 위해서 과 대표가 네. 예전에 MT 가서 할 걸 만들기 위해서 머리 붙잡고 한 일주일을 고민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근데 거기서 한 번도 그런 게임을 안 해보내가 보면은 또 계속 무너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놀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위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놀아야 되는 기간인데 잘 노는 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왜 이거 준비 안 하냐는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의 명절을 잘 보낼 진짜 현실적인 이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라 이거 하면 야, 그럼요. 진짜. 네. 너무 좋네요. 그래가지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남성팀, 여성팀 네. 해가지고 싸우면 네. 네. 그럼 뭐 네. 네. 일단 그 용건이 있어야 됩니다. 시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놀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놀 게 없어서. 네, 내가 네. 놀 게 없어서. 네, 네,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의 네. 표현에 표정에 약간의 변화도 생기는 겁니다. 마치 MT 가는데 놀 거 준비 안 해간 과 대표가 조금만 표정이 굳어도 뾰루퉁해 있지 너 왜 이러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뭔가 자기도 거지. 더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전히 좀 그런 환경에서 잘 해보고 싶지만 또 막 식구들도 막 놀이를 막 좋아하지 않아요. 막 윷놀이 다 협조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번 설에 실패했어요. 이래서 여전히 어떤 신세대 며느리와 참 이런 또 내 마음을 여전히 알아주지 않는 이 황혼의 남편 이런 관계 사이에서 뭔가 명절에 자기만의 어떤 부대낌을 가지는 좀 불안하고 좀 슬프고 우울감을 더 느끼게 되는 우리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명절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해결하기는 그 특정한 기간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그래서 명절 때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유리한 게 뭐냐면 동년배에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 맞아요.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쵸.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가족도 타인이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가 정말 가족이지만 타인인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가족 외에 다른 활동이나 관계에서. 이런 걸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장면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장면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 사실은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예, 심각하고 거죠? 그거는 정말 어떤 관계의 단절이나 그래요. 끝내는 걸 고려해봐야 되지만 근데 이쪽에서는 잘 버텨줄 만하고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유난히 이때 나한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럼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다른 하시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크죠. 그 상황을 벗어나서 네네. 뭐 친구분과 얘기를 하시거나 명절 끝나시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좀 드시러 가시거나 네네. 좀 얘기하시고 네네. 이러면서 네네. 좀 이렇게 순환을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을 바꾸는 게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이럴 때 아, 상황을 맞아요.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고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4위. 아, 4위. 4위, 네. 며느리만큼 명절이 고비인 결혼 5년차 4위입니다. 5년차 한참 힘들 때다. 네. 4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그것도 다 옛말이고요. 요즘엔 장모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4위들이 처가에 가서 기죽지 않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야, 이게 장모 사위 갈등 이거 언젠가부터 이제 심심치 않게 귀에 많이 들려와요. 그렇죠. 이 장서 갈등, 웅서 갈등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부 갈등 외에는 갈등이 아니라고 이제 거의 생각했지만, 그게 거의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위와 또 그 장모님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기 봐주시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면 이제 육아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되게 생활을 하면서 장모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옹서 갈등이 되게 많아졌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저도 다 조금씩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좀씩 다 그 관련 저도 있다고 보는데 참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하죠. 왜냐하면 장모님께서 진짜 저를 아주 이뻐하셔가지고 왜냐? 이유가 있죠. 네.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배우가 탤런트 노주현 씨인데 네. 노주현 닮았다고 노주현 씨 닮았다고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네. 연예인이 예전에 그저 잔희윤 씨 잔희윤 닮았다고 이렇게 보면 네. 노주현 이렇게 보면 잔희윤 이렇게 그 느낌이 네. 아시죠 네. 약간 그 후덕한 느낌 네. 느낌이 딱 오네요 그래서 저는 그 프리미엄을 아주 독특하게 톡톡히 누르고 있는데 근데요. 특히 이제 육아도 그렇고 이게 되게 낯설은 관계예요. 되게 낯설은 관계. 그렇죠. 네, 그 모녀의 관계에서도 네. 모녀의 관계에서도 특히 내 딸이랑 살고 있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내 딸은. 네. 근데 모녀 관계가 워낙에 독특한 깊은 관계고, 그렇죠? 정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종류의 고민이 다 일어나는 관계인데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남자 이게 정말 그렇죠. 낯설은 관계거든요. 네,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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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고 낯선 관계라는 걸 저는 인정해야 되는 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어렵고 낯선 관계가. 네, 어렵고 네. 제일 어렵고 낯선 관계죠. 네. 네. 왜냐하면 모녀 관계가 가장 친밀하면서도 정말 많은 그 소리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왜 그거 있잖아요. 유일하게 부모의 말에서 나쁜 습관을 딸이 엄마의 말을 따라하는 게 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비슷한 네. 사람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우 난 네가 낯설어 나는 네가 많이 어려운 거야 우리는 어려운 관계고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양쪽이 먼저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네.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낯설고 어려운 관계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가식적으로 친한 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으로 되기 힘들고 저는 특히 장모님 사회 관계일수록 저는 신발 신고 만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걸 그냥 인정하고 네, 네, 낯선 네, 네. 것을 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네. 그렇게 만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안 친한데 친한 척하면 더 힘든 관계가 되거든. 네. 네, 왜 그런 관계는 상대방이랑 이제 헤어지는데 막 쓰러져요. 너무 피곤하죠, 그죠? 쓰러져. 그죠. 네, 네, 너무 네. 다 가식적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오늘 네.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오늘은 확실히 접대야라고 양쪽에 선언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네, 할 수 있대요. 네. 우리의 실제보다 더 가까운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제보다 특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그 사이에서는.
맞아요. 어떤 관계는 그냥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다 이상적인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낯선면 낯선 대로 신발을 신고 있는 대로 만나라.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래? 그런 것도 그랬었어? 아유, 그것까지 알면 장모 아니지.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고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걸 중간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위하고 장모 갈등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딸이 우리가 그 고부 갈등에서 남편에게 원하는 것처럼 딸들이 뭔가 메시지를 그 줘야 될 때는 딸들이 커버를 딱 해야 되고 맞아요. 우리가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딸들이 이렇게 딱 자기가 앞에서 뭔가를 딱 막아야 되고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올라 그래. 우리 엄마 올라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가운데서 막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구나. 그런 게 딱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네, 우리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이제 됐는데요. 이번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또 우리 명절에 또 있지. 예, 또 참 있죠. 청년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꼽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명절마다 듣는 잔소리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결혼 안 하니? 애인은 있니? 취직은 했니? 이런 질문들을 너무 듣다 보니까 가기 싫어요. 이런 질문 들을 때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저 싱글일 때도 고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 살쪘다. 정말 왜 이렇게 기억력들이 좋으신지 몇 킬로 증가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바로 하시는지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너 이렇게 살이 쪘니? 너 애인이 왜 계속 없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원봉사만 하면서 다닐 거니? 막 이런 잔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또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 네. 김경희 교수님 진짜 이런 고모 이모 삼촌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남의 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기억도 못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네. 그래? 그럴 리가? 막 이러면서. 네, 제가 예전에 네. 실제로 저희 쪽에 한 친척 한 분이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혹은 두 번 보는 거잖아요, 명절 때. 근데 늘 레퍼토리가 똑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경이랑 왜 이렇게 살이 쪘니? 그 제가 한 번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길래 지난번 설날 때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러시더만 어머. 왜 갑자기 오늘 살이 쪘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 깜빡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말이 그 얘기를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인사말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약간은 이럴 때는 지금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내 부모가 아니라 그렇죠? 오랜만에 본 고모, 삼촌, 큰아빠 뭐 이런 분들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참 그걸 잘하셨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 손주들한테 당신한테는 손주잖아요. 물어볼 걸 미리 정해주세요. 너 이거 물어봐. 너 이거 물어봐. 왜? 저희 외할아버지는 손주니까, 외손주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 경기 어디까지 이겼나 물어봐. 그다음에 너는 키 얼마나 컸는지 물어봐. 이런 걸 물어보러 지정해주세요. 좀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무서우면서도 재밌는 그런 데가 있으셨던 건데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던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는 조금 약간 테크닉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그 자체로 이제 기술이 늘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로 그냥 그 즉각에서 제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 어떻게 살이 쪘니? 뭐 이렇게 언제 결혼하니? 그러면 저는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잠깐 나오시라고. 거실로. 거실로. 네, 혹은 방으로 들어가. 왜냐면 이게 길어요. 고모, 이거 되게 긴 얘기예요. 너무 무섭다. 내 말실 쓴 것 같구나. 괜찮다. 한번 이거 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20대, 30대의 그 직장인들이 이메일을 엄청 교수님 짱이었다고 이거 의외로.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너 이렇게 살이 쪘냐 이러면 왜 아직 결혼 안 하니? 라는 질문에 고모.
고맙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내 친구들 얘기 드릴게. 일로 와. 이러세요. 일로 와. 너무 괜찮네요. 너무 괜찮다. 다시는 물어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왜냐? 그 질문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거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아니거든. 근데 아. 그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고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래서 저보다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선배나 아니면 어른, 심지어 어른인 분들 중에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른들의 무례거든요. 어른들이 무례한 거거든요. 어른들의 무례는 그래서 제일 응징하시는 좋은 방법은 오케이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하고 딱 주저앉혀야 돼요. 네, 딱 주저앉혀야 돼요. 끌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네, 거실로. 다 들을 때까지 가실 수 없습니다. 네, 네, 일어나실 네, 수 네, 없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절대.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비슷한 방법 한번 써본 적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되게 고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듣기 싫은 말을 유도 정말 튀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아 거기에 간다 생각하면 그분이 떠오르고 그 말이 너무 스트레스 그리고 뭐라고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할지 너무 이게 기억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아 이분이 나한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러는구나 생각을 해서 딱 만나기 하루 전에 커피 쿠폰을 하나 딱 보냈어요. 커피 쿠폰을 보냈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쿠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나한테 말을 걸 만한 다른 거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안 하시겠지. 그래서 그렇지. 제가 만나기 딱 하루 전에 커피 쿠폰 하나가 조그만 걸 딱 보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뭘 그런 거를 보냈어. 아니 이렇게 이뻐진 거야, 젊어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네, 그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말할 거리가 없는 분한테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말 걸 거리를 그렇지, 내가 그렇지. 주는 것도 괜찮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핵심은 그거니까. 네, 핵심은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네. 불러 앉혀서 얘기를 하든 예, 이렇게 좀 우리가 결국에 그런 분들이 이해할 때 나한테 말은 걸고 싶지만 말할 거리가 없어서 그게 참 그 궁금한 분들이다. 그것이. 요 대목에서는 예. 제 솔루션이 오히려 김지훈스럽고 네. 소장님 솔루션이 오히려 저 김경일스러운 예. 단호한 걸 오히려 예. 제가 했어요 이번에. 이게 콜라보의 매력이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네. 이게 예전에 소장님이 어디선가 그 얘기 하신 적 있었어요. MBTI 이럴 때 하면 오히려 네. 재밌는 놀이가 된다. 네. 아 저는 그 뭐지 명절에 그 사람들이 너무 모여 있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막 너무 이렇게 다 밀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INTJ거든요. 그가 I예요. E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왁자지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의 에너지는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저 진짜 왕제예요. 저 정말 이렇게 시간 단위 계획. 저는 계획을 못 지키는 적은 인생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그리고 몸도 보통 아프지 않고는 뭔가가 계획이 어그러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칼 그거거든요. 계획이 탁탁탁 이렇게 되는데 제일 명절에 힘들었던 건 사람이 많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면 이제 명절에 보면은 아, 너무 같은 공간 안에 막 있으니까 요즘 MBTI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냐, 어떻게 행복하냐 이런 거 진짜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가 다 기질이 다르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같이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수용. 제한 인원 이런 거 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엘리베이터도 수용 인원이 있고, 네. 그렇죠? 차량도 수용 인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은 명절 때 딱 8분 정도 모이는 거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가? 그 맞아. 우리가 8명 넘겨서 모였을 때 좋았던 적이 없어. 수용 인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서로 해보셔야 돼요. 그거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MBTI가 뭐 성격 검사라기보다는 그쵸? 성향 검사에도 네, 가깝지만 네. 어쨌든 내향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양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럼. 그런데 사실은 뭐 민법에 정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갖다가 그 용량 우리가 이번 명절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수용 가능한 사람의 수 이런 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쵸. 훨씬
명절이 덜 힘들어요. 덜 근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건 진짜 되게 네.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뭔가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아유 좀 뭔가 위험한데 아 이러면 큰 소리가 나던데 이러면 과음을 하던데 이럴 때 누군가 이렇게 근데 저희 집은 10명 넘으면 별론 것 같아요 아버님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명절 때 만약에 설날 때는 이렇게 8명 이내로 하고 뭐 추석 때는 이렇게 8명 이내로 하자 이렇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댓글에 대한 대답을 드려보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도 이제 궁금하신 게, 우리도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게 궁금하시고 당신 둘은 어떤 거? 당신 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교수님과 소장님은 명절 후 쌓인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교수님 어떻게 푸세요? 저는 온 가족이 자요. 48시간 동안 자요. 안 되면 36시간.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든 뭐 아니면 뭐 뭐든 자야 기본적으로 그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게 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게.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그 중간에 잠이 깨더라도 다시 잘 거. 더 뒤치닥거리다 보면 잠을 잘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잠을 촉진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그래서, 자는데 지쳐선 안 돼. 그래서 원 없이 자요. 그럼 나중에 소위 말하는 원 없이 서로 자고 난 다음에 만나면 일단 배가 고파지고요. 그 좀 착해지죠. 그러면서 떡라면 끓여 먹고. 저는 그게 다예요. 저희는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항상 쉬는 날, 연휴, 명절 때 너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데 저희는 잡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원 없이 잡아.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 대신 들어도 너무 좋네요. 원 없이 잘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잡니다. 어떻게 푸세요? 저는 홈쇼핑이죠. 저는 맞아, 계속 장르야. 삽니다. 홈쇼핑은 장르더라 진짜. 그 채널 돌리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걸 너무 많이 팔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그만 대답하게 돼요. 너무 지치셨죠? 네. 지친 나를 위해서 이거 한 장 못 사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마성에 끌려가듯이 그렇습니다. 예,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사는 것을 남편이 옆에서 말리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보고 있다가 사야 되겠다는 동기가 부여되면 몸이 약간 앞으로 간대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애한테 엄마 휴대폰 갖다 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이걸 사면 제가 이제 행복지수가 올라잖아요. 제가 이거 사다가 약간 표정 이러면 저희 애가 옆에서 왜? 품절이래. 그래서 저는 삽니다. 삽니다. 아 근데 저도 얼마 전부터 이해했어요. 이게 하나의 장르구나. 드라마 예능 못지않은 또 하나의 장르구나. 기가 막히게 저희의 마음을 알고요. 정말 홈쇼핑은 중간 어디를 틀어도 너무나 설득된다는 거. 저희 마음 너무 잘한다. 특히 명절 끝난 아침에 저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위로해 준다라고 느껴요. 우리 쇼호스트 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다고 저는 느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보다 더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 계속 삽니다.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홈쇼핑 채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이 하시는 거 언제 틀어도 하이라이트. 언제 틀어도 최고의 조건. 와 마지막. 놀랍죠. 이 얘기는 결국 각자 자기만의 스트레스나 뭔가 풀 방법이 있으면 되지 이건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벌써 한 시간이 됐군요. 시간이 확 갔습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가 뭐냐면 감독님들이 그만해라 퇴근하자. 끝낼게요. 끝낼게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기세로 잘못 가다가 한 시간 더 하면 이제 큰일 나겠네요. 진짜. 끝내겠습니다. 이 명절은 환상을 일단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독특한 기간이긴 한데 명절은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정답형 환상.
이걸 먼저 우리가 깨고 우리의 명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집안의 명절, 우리 가족의 명절은 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명절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데 명절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명절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명절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서로 하는 문화가 돼서 우리만의 명절을 좀 만들어보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명절 얘기를 라이브로 하니까 어떤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은 뭔가 명절을 좀 효과적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저희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분이 오늘 참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적용해봐야겠다. 네. 예. 명절 끝나고 한 번 다시 뵙죠. 네. 예. 명절 끝나고 우리 어떻게 됐는지 예. 이번에. 예.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여러분 명절 모두 잘 보내세요. 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